김우리를 처음 만난 건 2020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하숙할 사람을 구했다는데 그게 하필... 안녕하세요. 김우리였던 거죠. 처음엔 걔랑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성격부터가 저랑은 너무 다르고, 아니 이사를 왔는데 첫날에 브이로그를 찍는다면서 진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오늘은 정원을 꾸며볼 건데요. 아, 저희 뭐해? 빨리 와서 꾸며. 알았어. 여러분, 저는 조명 달러 가볼게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게 하는 거야. 괜찮아? 안 다쳤어? 어, 괜찮아. 너는? 나 괜찮지. 아, 그 쉬고 있어. 내가 저거 옮길게. 걔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걔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제야, 여기 봐봐. 너 카메라 되게 잘 받는다. 너 나랑 커플 유튜브 할래? 하면 금방 10만 찍을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오늘부터 이래? 아, 뭐래 진짜. 나 들어간다. 그러다가는 결국에 어, 자기야, 나도 물 좀 주라. 너가 따라 마셔라. 야, 넌 진짜 너무한다. 저 물 따라주면 그렇게 힘들고 네 일을... 야! 작작해. 그때부터 우리랑 사귀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만났을 때 같이 영상을 찍었고요. 근데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커플 유튜브 하지 마라, 뭐 그것 때문에 싸움 난다 그런 거.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제가 그땐 진짜 우리한테 미쳐있었거든요. 안 미쳐있었으면 솔직히 유튜브도 안 했겠지. 그때가 진짜 어땠냐면,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버 우리는 이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먹방은요, 이제 다이어트 먹방이 아니라 여기 있는 편의점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다 제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 이제 거. 딱 반반이죠? 너무 궁상해요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반반이야? 조용히 해 저기요. 내가 반반이라면 반반인 거야. 저기요, 지금 나랑 뽀뽀하고 싶은 거야? 맛있네요. 빼빼로. 이제야? 이제야? 학교 가야지. 너 1교시잖아. 뭐? 아, 너 왜 지금 얘기해? 빨리 일어나라니까. 진짜. 아이고 잘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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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리지마. 씻어 빨리. 여러분, 제 여자친구 너무 귀엽죠? 예쁘게 찍어줘. 오, 지금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약간 머리를, 아 이쪽이 잘 나오네. 잘 나와,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지금. 오, 좀 턱선에 베일 것 같은데?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뭐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똑같았던 거지.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모든 커플들은 헤어짐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했죠. 그리고 이건 우리 헤어지자 그날의 이야기예요. No more talking about it. The way it is, the way it is. It's no mystery. There's no getting around it. When you're here, when you're here, we got chemistry.